끌고 가는 오토바이, 끌바라고 표현하던데요. 인도에서는 오토바이 타면 안 되죠? 횡단보도 건널 때도 끌고 가야 되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가 계십니다. 올해 32. 그리고 열심히 모아서 대학원 가려고 준비 중에 있답니다. 지금 급하게 배달 가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네. 언론은, 급해요, 급해요. 얼추 얼추 끌고. 아이고, 여기서부터 가는데, 이러. 아이고. 다시요. 다시. 자, 지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예요. 보행자 신호니까 얼추 차들 안 오는구나. 얼추 이제 횡단보도 거의 다 그나 지나갔다. 여기서 이제 타고 갑니다. 예. 지금 배달 앱이 언제까지 빨리 갖다 줘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 그 늦게 가면은 벌떡 먹잖아요. 벌점 먹잖아요. 그 가는데 저기서 유턴하는 검은 차 때문에 으악! 이 검은 차는 아직 빨간불일 때 돌았다. 빨간불일 때 유턴하시는데 난 4시에 유턴했다. 근데 유턴하면서 신호가 바뀐 거예요. 아직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돌고 아, 이때 막 도는데 지금 신호 바뀌었어요. 오토바이는 이제 신호 다 끝나가니까, 신호 다 끝나가니까 이제 유턴한 차가 없겠지 생각했고, 유턴한 차는 아직까지 내쉬니까 돌고, 오토바이의 100%로 지금 진행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오신 거참 잘하셨어요. 횡단보도에 내려서신 다음에 조금 여유 있게 출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유턴한 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인지. 왜냐면 유턴할 때는 천천히 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다가 휙 돌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앞을 보면서 안전을 확인하고 돌아야 되는데, 근데 그냥 앞에 신호가 아직 빨간불이네? 네, 그리고 빨간불 거의 끝나갈 거 알잖아요? 끝나가면 더 조심해야 되는 게휙 도는 거. 거기에 대해서 유턴한 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직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이기에, 이제 바리케이트가 채워졌지? 그러니까 직진 온 차는 없어. 그럼 나는 안심하고 유턴할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 나타났다. 그러면 유턴책이 잘못이 없다고 볼 것인지. 고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솔로몬의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100%는 잘못이다. 유턴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이 제 고민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오토바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26%, 유턴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74%. 비유하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만일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서 사망했다면 과연 유턴차 무죄 나올까요? 유턴할 때는 앞을 잘 보고 천천히 돌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신호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더 조심해서 돌아야 되죠. 그리고 이미 오토바이가 들어섰어요. 다시 보시면 오토바이 여기서요. 오토바이가 여기서 지금 돌기 전에 봐야죠. 예, 지금 돌기 전에 보이잖아요. 오토바이 가는데 오토바이를 예. 그래서 저도 오토바이가 급했지만, 그러나 유턴차에게 일부 잘못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유턴차가 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유턴차에게 한 20대 30%는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들께 투표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분이 마음이 참 따뜻해요. 저요, 한문철TV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사고, 이거 제가 더 안전운전했어야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평소에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제 수입이 좋지 못하면도 지킬 것은 다 지켜가면서 운행하는데요. 사고 당시 배달 앱이 요구하는 고객과의 약속 시간이 늦어져도 스로틀을 조금 더, 좀더 여유 있게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유, 저도 좀 잘못이 책임이 있네요. 다행히, 저 혼자 넘어졌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 저 혼자입니다. 아직 판단은 이르지만 일단 외관상 찰과상 정도고요. 솔직히 상처 소독비 내 몇만 원안 나올 겁니다. 오토바이 흠집 생긴 것도 몇십만 원? 네, 아깝지만 제가 손해보고 말아도 되죠. 하지만 상대 과실이 단 1도 없다는 거. 그렇게 끝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요. 신호 우선권만 있으면 앞에 사람 안 보고 그냥 예, 내 신호에 뻥 하다가 그래서 누가 사망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매우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직우 차량도 더 조심해서 진행해야 되지만은 유턴 차량도 유턴 신호를 하이패스처럼 생각하지 말고 유턴할 때 내가 이쪽 보다 이쪽을 볼 때는 안본 방향을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안본 쪽으로 할 때는 좀더좀 시야를 넓게 해서 좀 조심해서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대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는 요 제가 넘어지는 사고 자체만 제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도 있어요. 네, 그건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안 올렸는데요. 거기 보시면요. 현장에서 어이구 어이구 그러면서 주변에서 많이 저를 걱정해 주시고 오토바이 세워 주시고 저를 부축해 주시고 그런 시민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동료 시민으로서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아이고,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더욱더 법규 준수하면서 안전 운행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라이더가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마음이 참 따뜻하세요. 생각보다 넘어지면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하느라 일할 때는 잊으려고 노력하죠. 진통제 하나 먹고 파스 붙이고. 근데 혹시 어쩌면 치료가 또 필요, 치료는요, 초기에 잡아야 돼요, 초기에. 치료 안 하고 놔두면 오래 갈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좀 일을 좀덜 하더라도, 네, 병원에 가보세요. 그리고 건강보험으로. 자동차에서 안 해주면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십시오. 그리고 오토바이 안전에 웬만한 거 흠집 생기면 이제 타도 되는데요. 뭐 그냥 뭐 아유 뭐 어때 그냥 내가 뭐 누구한테 이렇게 뭐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오토바이 센터 가서 점검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가고자 하는 대학원에도 진학하셔서 예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요.